안녕하십니까, 풍요부입니다. 자, 오늘은 민물 이 저수지의 봉은악시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공군에 소재하고 있는 축두지라는 저수지입니다. 보니까 이번 낚시하러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요. 자, 저쪽에도 사람들 많죠. 오늘은 여기서 봉은악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체질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3m 30, 그리고 원줄은 5호, 그리고 오늘은 요 묶음추입니다, 묶음추. 자, 참바늘에서 나온 묶음추 금호조침. 바늘이 12호고 추가 16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중추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포인트를 다 빼겨오려고 여기다가 지렁이를 끼워서 원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민물 지렁입니다, 지렁이. 자, 미끼를 지렁이를 이렇게 3단채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바늘을 던져야 되겠네. 에이샤. 바늘하게 던지면 안 걸리겠죠? 낚싯대 3개밖에 안 됐네. 자, 나머지도 이렇게 채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입질을 한번 왔는데 깔짝하고 말고 그렇습니다. 다 입질 없는가. 깔짝하더만.
입질이 어둠만 또 하네. 와, 오메 오메 오메. 와, 이 저도 부모죠. 참 잠깐만요 좀 찍어도 될까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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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도 뭐. 아, 그 이제 그 방송 내보낸 거 있잖아요. 예. 그 이제 반응이 어때요? 와, 아마 사장님 이런 거 잡으면 대박입니다. 대박. 너무 잘 안 보이네. 이 전부 다 요 붕어입니다. 붕어. 와. 촬영 때문에 지금 아 지금 좀 입질이 없어서 반대편으로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여기는 반대편인데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월척만 안 넘으면 거기서 출해서 도로 살려주고 월척만 이빨 하나 잡았구만. 아 에이샤 동네 사람들 큰 자라 낚싯대 하나 갖고 자라로 월척만. 여기는 수심이 좀 어떻게 나오죠? 여기 한 2, 3m 될 거요. 아, 앞에도요? 여기가 원래 여기 바다에 바다. 그니까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아따. 저기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저기나 여기나 보면 바닥이 옛날에 가운데로 뱉기 배가 다녔는데 좀 여기 평평 여기하고 여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바닥을 뱉기 안 했어요. 아이고 고기 흥행이나 해야 되겠네. 와, 여기 잉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잉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여기 막기 전에 계단에 포구에 쓰여가요. 잉어는 그렇게 큰 씨알은 아닌데 그래도. 아, 캐스팅을 끝냈습니다. 와, 왔어. 와. 와, 또 뭐야, 이거. 오메. 올라오기만 해라. 한 마리 없습니다. 자. 으이샤. 으이샤. 과연 뭘까? 야, 쌍으로 무릎, 쌍으로. 쌍으로 물었어요. 뭐야 이거? 붕어가 쌍으로 물었어. 우와!
아, 들어보면 안 됩니까, 이거? 네? 들어보면 안 돼요, 그냥. 아, 낚싯대는 안 빨라져요. 붕어, 붕어. 와. 이렇게 낚싯대를 잡지 말고 줄을. 아니, 잠깐만요. 솔직히 더 이빨이 해갖고 들어오면 정말 다 붕어구나. 와. 이야, 어, 우와. 이야. 일단 쌍피. 와, 다 샬크네. 헤헤. 이런 맛이 낚시에 납니다. 와. 와, 다 보이십니까? 와, 샬크네. 이게 22cm니까, 내 손뼘이 22cm니까, 한, 30 좀 넘겠는데. 와. 적어도 뭐가 하면 안 되지. 야, 좋다. 야. 이끄던데. 아. 보십니까? 아, 나 대물입니다, 대물. 완전 대물이네. 와. 시작하네. 그렇지, 잘 보이지? 이래야 잘 보이고. 자, 좋지,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물을. 지느러미가 딱 끝인 게. 아, 붕어 대문입니다, 대문.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문입니다, 대문. 아, 뒤에까지 더 크네. 1타 쌍피입니다, 쌍피. 아, 나 이거 또 이렇게 처음 잡아보네. 자, 일단은 물을. 이야. 와, 이거 꽉 차네. 좋았으면 좋아. 완전 큽니다. 대문입니다, 대문. 아, 30은 훨씬 넘겠네. 35 정도 되겠습니다. 와. 다시 체비를 하고.
아. 자, 풍요부. 아까 전에 저기 처음에 그 낚시했던 데서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잡았는데, 저는 입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못 잡아가지고, 이쪽, 능선 따라서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반대편에서, 진짜 운으로 1타 쌍피로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월척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날씨도 좀 많이, 예, 어두워지려고 하고, 바람도 좀 불고, 날도 많이 춥고 해가지고, 이만 여기서 철수를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철수를 합시다. 철수를 해. 오늘 못 잡으면 또 다음에 잡으면 되고. 에이. 자, 오늘 잡은 월척붕어입니다. 월척붕어. 아이고, 씨알 좋습니다요. 아,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와, 1타 쌍피를 붕어를 이렇게 큰 거를 두 마리를 또 처음 잡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자 제가 살려주겠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여기 축이 너무 높아가지고 보시면 축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갖고 밑에까지 못 내려가고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게끔 살짝 놔줘야 되는데 그냥 조금 살짝 이렇게 던져서 놔주겠습니다. 자, 좋은 곳으로 가라. 자, 이상 풍요부였습니다. 자, 잘 가라. 아이고, 이렇게 큰 거 처음 잡아보네. 헤헤.